Excuse me, where is toilet? あ、トイレですね。じゃあ、あそこに見える3番口で右に曲がって、あ、右じゃなくて左か。あ、左に曲がって。Excuse me, I can't speak Japanese. うんうんうん。100メートルぐらい歩くと、マクドナルドがありますよ。その2階にトイレがありますが、それが閉まったらどうしよう。당신을구해줄3시간여행일본어あなたを助ける3時間旅行日本語オールドステアルズからお送りします。안녕하세요영어강사미스터썬입니다안녕하세요일본어강사임민정입니다네선생님반가워요안녕하세요오늘은버스타기에대해서배울건데요네버스타기에도전하기는택시타기에도전하기보다뭐랄까어느쪽으로는훨씬어려운것같아요네그리고체크해야될사항도좀있어서이앞부분에한글로써져있는부분한번꼭읽어보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자버스타기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표현은두가지인데요、네、첫번째는몇번버스를타나요하는게있고요、네、두번째는어디서타나요、네、이렇게두가지이두가지는꼭외워놓으면좋을것같은네외웁시다그렇죠 자그러면어느버스가도쿄타워로가나요도쿄타워이거좋나요제가일본에있으면서도쿄타워를한번도안가봤어요아그래요선생님혹시저기서울타워가보셨나요안가봤죠네그런셈이더라고요그래요관광객은가고살다보면안가게되는일본사람들도그래서도쿄타워가는사람은촌사람이라고하는그런말이있어요그런표현을하더라고요그래요、네、시골사람들이나그런데가지우린안가그런거구나어쨌든그러면우리는여행객이니까가는것으로네그래서어느버스가도쿄타워로가나요이어순그대로말하죠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아하、그래요。다시한번。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どのが어느구요。네。어느、どの、이거우리、들어본기억이나죠?네。어느、どの、誰が어느거잖아요?응?아님말고、誰、どれ?誰?どれ?どれ?どれ?どれ?그러니까、이게誰일수가없지。네。どれ?どれ?どれが어느거?자、どの는어느?어느?어느?バスが、네、どのバスが、네、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東京タワーへ。그러니까東京タワーへ가냐이거죠。네、그래서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뭐물어보면되는。네、할만하네요。할만하죠。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どのバスが東京タワーへ行きますか?이렇게해서몇번버스인지물어보니까이제이걸알려주시는분이번호를얘기했는데、네、그것까지는우리가알아들었다치죠그쵸자그렇게하고그다음문제는그러면그버스를어디서타는데バス停はどこにありますか?어디니가どこにが되는거네요네어디니どこにどこに어디니どこに이렇게해서バス테이와테이와가정류장인가요네테이이게이제정류장할때정자예요정을테이라고하는데바스테그러면정류버스정류장이되는거죠아하바스테이와네バス停はどこにありますか?까지안하더라도、네、버스정류장만물어봐도그쵸그러면バス停까지만해도バス停はバス停は버스정류장은아하バス停は까지만하는걸로하죠그쵸아니면조금더고급스럽게하면バス停はどこ까지하셔도バス停はどこ네거기까지했으면どこにありますか?까지하죠뭐그러네요그러니까요그래서저는바스테이와네아주필요한단어가되겠네요바스테이와버스정류장은요까지만물어봐도알려주실건데알려주실거예요네우리교재에서는길건너에있어요해서미치노무코우니아리마스라고했어요미치노무코우니아리마스그런데미치노고자시고가네저는버스정류장이꼭길건너에있을거라고는생각하지않거든요네어디있을까요그걸모르는데길건너하나외워가지고그게당첨되기 마치제발길건너에있어라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현실적으로 말이죠. 네. 전 여기서 저는 일본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는 표현과 そうですね. 하는 표현과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못 알아듣겠어요. 아, 네. 하는 표현과 그렇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딘지 이렇게 데려가 주든가 이제 물리적으로 알려 주세요. 네네. 정말 물리적으로 알려 주세요는 우리말로도 없는데. 어렵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뭐 괜찮네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 디펜스 3대 표현. 아 좋네요. 이렇게. 저 일단 일본어 못 하고요. 그렇죠. 당신 말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3종 세트를 가장 간략한 형식으로 네. 좀 알려주시죠. 와타시와 니혼고가 와카리마센. 와타시와는 나는이니까. 네, 나는. 그렇죠. 와타시와 네. 나는. 니혼고가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 네, 저는 일본어 못 알아들어요. 와타시와 나는. 네. 니혼고가 일본어를 네.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 네. 못 알아들어요. 와카리마센. 근데 이거 지금 하니까요. 1, 2번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니혼고가 와카리마센이지만 그건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 거고 뒤에 와카리마센만 쓰면 그냥 못 알아들어요. 아하. 이게 되거든요. 야, 이거 아주 지금 좋은 일이에요. 네. 표현을 확확 줄여 보자고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네.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만 알아도 그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어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일본 분들이 일본어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 장난하세요? 네. 영어로 물어봐도 일본말로 대답을 맞아요. 하죠. 너무 친절해서 알려주고 그렇죠. 싶지만 그분도 영어를 모르니까 이제 일본어로 막 대답을 하는데 막 말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중간에 딱 끊으면서 와카리마센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와카리마센 하면 아, 이 사람 일본어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네. 와카리마생만으로도 사실은 세 번째 표현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와카리마생 하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얘를 어쩔 거야. 그러게요. 데려다 줘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절하고 이제 센스가 좀 있는 분이라면 음흠. 아. 이제 몸을 돌려가면서 저기 이렇게 손가락질로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지시해 주세요. 네. 유비데 오시에테 구다사이. 그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하. 유비가 손가락이거든요. 아, 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말고요. 네. 이쪽인가요? 라고 본인이 손가락을 쓰면 그쵸. 상대는 당연히 아니 저쪽이거든 해주겠죠. 아, 선생님 저랑 마음이 통하셨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고지? 아하. 아니면 소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 고치, 번갈아가면서 소지 하면 아 고치 아니면 아 소지 이렇게 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르쳐주시지 않을까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이쪽 저쪽이 사실은 나한테 가까운 쪽 먼 쪽이란 개념도 있지만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라는 의미도 있을 그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 저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하건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렇죠. 고치 소치? 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일단은 첫 번째 표현은 바스테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아니죠. 첫 번째 표현은 도노 바스까? 도쿄 타워에 이키마스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바스테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아니죠. 못 알아들어요 해야죠. 아,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고치? 소치? 이렇게 네. 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네. 자, 정말 이거 일본 가야 되나 싶어지네요. 이 정도 되면.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 세 가지 표현으로는 가능한 것 같긴 하죠. 네. 자, 다음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복습이네요. 도쿄 타와 네. 그다음에 바스테 이게 바스 정류장이고요. 네. 다음에 미치 아 바스테이는 네. 이게 바스가 스테이해 있는구나.
그렇게 외우면 잘 그렇죠. 외워지겠네요. 네. 스테이 왜냐면 정류장이니까. 그렇죠. 스테이 왜냐면 투스 네. 연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바스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다. 네. 그다음에 길은 미치네요. 우리가 위에 미치는 거죠. 길 찾다 보면 미치죠. 그래서 네. 미치가 길이다. 네. 자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도 같아요.